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변동이 컸죠. 예 장중에 나왔던 뭐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뭐 침략 소식, 예발포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장이 갑자기 이제 저도 분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했는데 예뭐 그런 어떤 뉴스가 보도되면서 완전히 뭐 코스닥기 2%까지 막 밀려버리는 막, 예, 급전직화 어떤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어, 뭐, 그게 이제 큰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루머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안정을 되찾는 흐름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은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반등을,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음, 단기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확, 확연하게 좀 보여주는 형태가 된것 같고요. 어, 오늘 뭐 셀트론 실적 보고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 연간 기준으로 이제 에, 성장률은 낮았지만 에, 4분기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죠. 그리고 보고서 안에 들어있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향후 가능성들 에,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나오는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체크도 해보면서, 오늘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했죠.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흐름이, 어,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 관련된 완화 지침이 다음 주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뭐, 미용, 화장품,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또뭐 한국, 뭐 일본, 뭐 중국으로도 이제 같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 이제는 뭐 팬데믹의 어떤 마지막 수순의 어떤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예,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 전에 이제 영상 만들기 때문에 어, 마감은 아니고 예, 코스피 지수가 현재 2시 30분 정도 되는데요 1%대 코스닥이 0.47%대 예,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마감하면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대략 한 8, 8조 5천억 6천억 되지 않을까요? 예, 코스피도 10조원 수준 예, 되고 있는 흐름이고 어, 상승 종목 수가 두배 가까이 정도 양시장 모두 많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할 부분이 이제 수급인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아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데요. 외국인 기관이 5천억씩 순매수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으로 대량 매수했죠. 오늘은 코스피로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도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 어제 오늘의 이제 반등 상승 흐름은 의미 있는 상승이다. 예, 뭐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기보다는 좀 단기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 수급에서도 좀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30억 팔았고 기관이 530억 샀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600계약을 순매수했고, 그래서 수급 구도가 좀 좋은 어떤 예, 흐름이고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워낙 강하죠. 네. 그래서 낙폭이 컸던 국내 증시가 보다 더 반등 흐름도 강, 강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전기전자에서 2,800억 순매수, 운수창고 900억, 금융업종에서 1,700억 금융업종을 올해 들어서 많이 샀어요. 네. 보시면. 2조원을 샀죠. 그러니까 전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산게 외국인이 금융 업종이에요. 예, 2조원.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자는 4,500억 팔았고 예. 화학 업종 2,000 전지겠죠? 예. 여기서는 9,000억을 샀고 서비스 업종 이제 뭐 게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 이쪽에서 2, 2조 3,000억을 팔았죠. 그래서 금융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금리 연동된, 예, 은행주들 매집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수급 변동은 없는 편이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도 내렸네요. 2%. 그리고 러시아 증시는 1.7% 올랐습니다. 사실 뭐큰 우려가 안 된다는 건데 예. 뭐 오늘 장중에 흔들린 거는 참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얇아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현상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루머만 터져도 급 나갑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그만큼 투자 심리들이 위축이 돼 있고 뭐가 좀안 좋은 거 있다 싶으면 그냥 싹다 던져 버리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음. 급전직하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거죠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이제 지수 차트 한번 보면요 오늘 코스닥부터 먼저 볼게요 코스닥이 오늘 1.4%까지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 몇입니까 거의 한4% 가까이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예, 보시면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저도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 뭐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원글을 쓰고 있었어요. 시원글을 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올리려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는데 이게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게 이제 쓸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업로드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된거죠 내용이.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뭐 발포를 했는데 러시아 반군 지역에 이제 했다는 내용인데 그뭐 새벽에 나온 기사기도 하고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우르르 망가지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유독 이제 세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이제 회복하고 지금 2시 43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한 70%, 60, 70%정도 회복했네요. 그죠? 렇 그래서 안정화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중장기평을 돌파시키는 흐름으로 1%대 강세. 마이너스 0.65% 마이너스까지 출렁이면서 빠졌다가 1%로 올라오는 형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대로 마감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상해서 마감해주면 아주 좋은 어떤 형태가 될것 같고요. 오늘 의미 있었던 건 사실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다 가듯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는 좀 오늘 쉬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섹터가 오늘은 좀 크게 움직이고 이렇게 업종별로 돌면서 예 다양한 수급 주체들이 예. 움츠려 있다가 움츠려 있다가 이제 배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아 이제 좀돈 쓰고 투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어떤 업종만 지수 빠지는데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인식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좋은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고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는 음, 전체 시장 자체의 어떤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 고내용을 그 제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수 급락해 가지고 예. 야, 무슨 하여튼 어, 안정안에서 다행이고요. 예. 오늘 그래 이제 오늘 그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미국 보건 당국이 어 내주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듯하다 해서 어 마스크 벗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죠. 해제하거나.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도 해야 하실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장품 주식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나타난 오늘 급등이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아머레 퍼시픽도 2.7%, 추후는 바닥 따지는 것 같고요. 아머레 G2% 때, LG 생활건강도 5.8% 급등, 코스맥스 8% 급등하고, 한국 콜마 6%, 한국 콜마 홀딩스도 8.8% 강세, 콜마 B&H 9% 강세, 이0안불14% 강세, 예. 네. 토니모리도 8.9%아 굉장히 쎄네요. 근데 굉장히 빠져 있네요. 와 이거 처참한 것 같은데? 토니모리 이거 뭐아 천억이 안 되군요. 옛날에 2015년도였나 상장할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근데 상장 이후로 처참하네요. 네. 상장 이후로 계속 빠지기만 했네요. 10분의 1 토막 났네요, 10분의 1 토막. 야, 참. 그때 1조 원 가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천억이면, 그렇죠 1조 원 가까이, 1조 원 내외 정도 됐다는 건데, 그쵸? 그렇죠? 아 이게 10분의 1 토막. 하여튼, 화장품 주식은 아모레하고, 이제,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한국 콜마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성과, 나머지는 좀 위험합니다. 클리오 같은 뭐 색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클리오 이런 것도 시총 4천억대 해서, 아, 최근에 기관들도 수급이 쭉쭉쭉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어유 클리오는 뭐 중장기평까지 돌파시켰네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고 cj cgb 같은 기업들도 밑에서 좀 올라오면서 리오픈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gkl 도2.3% 상승 강원랜드 파라데이스 도 이제 플러스 하나투어도 플러스권 모두투어 2% 상승권 해서 리오픈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그 의료 기기, 미용 쪽 이런 쪽 계속 괜찮은 흐름들 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성격 자체를 어 읽어 보면 명확하게 이제 음 BBIG 섹터군들이 이제 상당 기간 조정기에 도입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요. 루트론이 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네요. 파마 리서치 8.5% 상승으로, 어, 굉장히 좋은 어떤 형태. 클래시스도 5.7% 상승으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그때 매도 의견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죠. 예, 그래서, 어, 상황 계속 바뀌고, 음,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그때와는 또 다른 지금부터는 이제, 예, 뭔가 추세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실적 베이스의 어떤, 주세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흐름들.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루트로닉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 이제, 위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리오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떤 일상 생활이라고 보면 될것 같죠. 예, 거기에 따른 수혜주,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되는 어떤 종목들이 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런 쪽에서 시장은 수급을 계속 유입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념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죠 실적과 연간 실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셀트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있는 자료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분기 실적은요. 매출액은 6011억. 음, 꽤나 많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190억.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졌죠. 36.4%. 요건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고. 보통 이제 한4 0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4% 정도 이익률이 좀 떨어졌다. 근데 분기 매출이 사실 좀 컨센 대비해서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이뭐 테바시모도 뭐 있었고 또 진단 키트 쪽도 있었고 레키로나 매출도 있었고 음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좋은 어떤 매출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아니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0% 증가했고요. 또 영업 이익은 3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3%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어떤 4분기 매출은 굉장히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램시마 IV가 미국 점유율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견주한 매출이 발생됐고. 코비드 1 9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 및 진단 키트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에, 증가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게다한테 인수한 그 이제 영업 부문 있죠, 에, 케미컬 쪽, 그쪽이 이제 어, 양수가 완료되면서 영업 양수가 완료되면서 케미컬 사업 매출이 이제 성장을 했다해서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됐고, 어.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진단키트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이익률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판관비 비중 축소되면서 수익성을 지지했다. 그서 레키로나 같은 거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단키트의 어떤 이익률을 커버를 했겠죠. 진단키트 이익률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뭐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쪽에서 많이 커버했을 텐데 아마 이제 레키로나가 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커버했을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른 매출이에요. 렘시마, 트룩, 트룩시마가 이제 매출이 여기서 줄였죠. 예, 허주마, 유플라에마, 레키로나, 테바, 아, 케미컬 쪽 진단키트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하고 굉장히 믹스가 다양화된 어떤 형태로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치면 이그 성장률이 낮았죠. 연간으로 치면 작년 연간 1조 8,900억. 예. 이제 전년 연간이 1조 8,400억대였으니까 2.3%밖에 증가하지 못한 거죠 매출액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음. 주가를 좀안 좋게 만들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그전에는막70% 증가했나요 매출액이 하여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쳐줄 수 있었고 주가도 이제 거기에 반응했는데 음, 매출액이 사실 레키로에 대한 매출이 1조, 2조 막 이렇게 예상했었잖아요 증권가에서도.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 증가가 너무 낮았다. 그리고 영업 이익 측면에서 753억 아예 7,530억 어, 전년 7,120억 되었으니까 5.9% 예, 증가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성장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예, 주가가 좋지 않았던 주 이제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률은 39.9%로 예, 소폭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지만 야 근데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뭐 트룩시마 그리고 레키로나 등 고수익 제품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40%대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19년도 매출이 이제 1조 천억대 였잖아요. 요때 예, 이제 트룩시마로 인해서 점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은 레키로나로 이제 점핑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죠. 에, 뭐 3조 매출 뭐 이렇게 막 예상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됐기 때문에 에, 사실 좀 주가에 좀안 좋은 영향이었다. 이렇게 좀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 환경은 어떠냐. 렘시마스 c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 셀트로이 이제 렘시마 SC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라는 또 아, 신제품을 이제 유럽에 출시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격화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예,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왔죠. 음, 그래서 어,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였고 예, 명확히 이제 그 이유는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미진했던 판매 증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미국에서 2023년 런칭 목표 그리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23년까지 최소 5개 제품 출시지역 확대 및 신규 런칭을 하겠다 그래서 mcmc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제품들 계속 기대가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인하우스 개발 및 외부 기술 투자 병행하면서, 결국, 이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저는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신약 소스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내로, 미국 현지 진출 계획, 그쪽에다가 지금 뭐, 뭐, 연구센터든 뭐든, 뭐, 할, 할, 할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건 신약에 굉장한 에너지를 좀 불어넣겠다는 그 의지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번 분석 보고서, 에 실적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나오게 됐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에 강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이제 임상 삼상 추진 중이고 글로벌 진단키트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대규모 공급을 체 이제 계약 체결을 했죠 4천억대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제품 공급이 계획에 돼 있다는 부분들해서 사업 환경이 올해는 또 이렇게 개선될 거라는 거 R&D 포트폴리오 강화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 유럽 시장 뭐 미국 시장 점유율은 큰변동항은 없어요 사실. 뭐 인플렉트라 이제 렘시마가 이제 미국 미국 시장에서 좀 빠르게 예, 점유율이 좀 확대되는 측면 요 정도 제외하고는 예,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 어, 제품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어, 허가 신청 같은 거잘돼 있고 어, 스텔 스텔라라 이제 그리고 악템라 예, 이런 것들 임상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 예, 졸레어, 프롤리아 이런 어떤 제품들도 이제 잘 임상삼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군이자 흐름을 보일 거고요. 최악의 구간이 202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지나고 2022년 올해부터의 어떤 흐름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한 어떤 회사의 어떤 의지들도 많이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 포트폴리오 강화로 시너지 창출해서 이렇게 음, 제품들을 계속 늘리는 거잘 네, 도식화돼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다 아시는 걸 거예요. 네, 매 이제 분기 그 실적마다, 체크드리고,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 웨이브, 결국 이제, 아, 신약이죠. 예, 항암제 쪽에 대한 신약을, 어, 개발하겠다는, 그 이제 목표를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 셀트론입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 프로젝트는, 뭐, 당연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예, 표적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뭐, 아바스틴,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요 부분 중요합니다. 면역 항암제죠. 엄청난 시장 규모의 면역 항암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개발을 통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세포치료제 등 차세대 면역 항암제 시장 급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 뭔가 좀 액션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아직 세포 치료제 쪽으로는 뭐 FDA 승인을 받거나 이게 없으니까 사실 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시대가 올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셀리트론도이 분야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항암제 쪽. 예,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항체 기반의 개발 인프라 활용해서, 뭐 워낙 이제 항체 쪽은 뭐 글로벌 탑 수준이니까, 고보가 같이 신약 개발을 해나가겠다. 그 대표적인 게 뭐, 항체에 붙여가지고 ADC, 항암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 소싱을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데로 가야 됩니다. 다른데 영국센터 만들던지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 연내로 미국 현지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ADC 항암제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영국 익수다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 은 이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대한 포인트가 제가 볼땐 멀티풀을 그래도 한 10에, 10에서 한20 정도는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봐요. 지금 뭐 퍼가 한 30배 정도 된다 치면 음 이걸 40에서 한 50까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건데 여기서 뭔가 액션이 좀 예? 두드러지게 좀나온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신약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셀티로는 레키로나라는 신약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렇게 과정을 다 거쳐온 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항암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상당한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는 그, 흡입형, 이제,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미크론에도 이제 효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또 예상하고 있고, 대규모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추진 중인데, 뭐, 빠르면 이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제 중간 결과를, 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재해볼수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어떤 치료제이기 때문에, 경구치료제에 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이제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미크론 변이 감지 효과가 검증된 자사 신속 진단 키트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해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4억 개 정도 확보했지만 부족한 게한 6억 개다. 수요는 한 10억 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상당 기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미 정부의 무상 제공 정책으로 자가 진단 키트 수요 지속적 증가해서 어, 무상 제공하니까 정부가 이제 사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에 매달 500만 개로 공급하고, 야뭐 미국 정부는 엄청나네요. 어쨌든 대규모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계속 맺고 있죠. 작년 10월 27일 날 2천억, 그리고 어, 이번 2월 11일 날 4,595억의 계약을 맺으면서 총 6,600억의 어,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어떤 매출의 증대 효과를 좀 보게 될것 같고요 어, 상당 기간 동안 좀 이어지는 매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건 뭐 지속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수 없어요 그냥 감기의 일종으로 되면서 근데 감기보다는 이제 세죠 네, 세고 이제 이게 또 폐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폐렴으로 확대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 그래서 치명률 자체도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 기간 이거에 대한 어떤 진단 수요는 이어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요렇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보고서 관련된 내용 분석을 정리해 보면 어 일단은 뭐두 번째 제가 정리한 게 일단은 그 증가율이 급감했죠. 예 연간 실적의 증가율이 급감했기 때문에 퍼기준의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한 50에서 60 나가던 예 재작년에 이제 멀티플을 한30 정도까지 낮춘 상태요, 3, 40으로.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완전히 깨진 거고 매출액 증가했잖아. 매출액이 작년보다 아니, 뭐 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왜 이러냐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네. 주식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지.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고 주가도 가식 계속 증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매출과 이익의 뭐 성장률이 에, 높던지 아니면 앞으로 고성장을 낼수 있는 어떤 뭐, 뭐가 뭐 있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럴 때 멀티플을 쭉 끌어올려주면서 주가가 에, 그것보다 훨씬 더 튀는 에, 그런 흐름이 되는 건데 에,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21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웠고,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서 이제 매출이 좀 급진적으로 좀 좋아진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신약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인상적이었죠. 장기 프로젝트로 신약 항암제 개발을 언급했고, 항체 기반 개발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후보가 같이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의 소싱 확대를 위해서 연내로 미국 현지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익수다와 ADC 항암제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향후 기대되는 내용이다. 특히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한 미국 현지 진출, 바이오텍 인수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중기 프로젝트로는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 전략에 대한 언급인데요. 현재 키트로다 같은, 뭐, 블록버스터, 이런 어떤 면역 항암제를 특허 만료 시점에 신속하게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이건 뭐 멀티풀 막, 예? 또 이제 60, 7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으로 그룹사 전반에 대한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는 뭐 중간 결과 나오는 시점이 제가 볼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하나 볼게요. 어 실적이 나오는데 리포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KTB 거 한번 보면요. 어,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그 목표 주가는 2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예. 네, 어닝도 이제 하향시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레키로나와 진단 키트가 돋보였던 실적이다 해서 일단은 뭐 견조한 바이 시밀러 매출 성장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그리고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 이유를 어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레키로나 어, 및 진단키트 매출 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잘안 팔릴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겠다.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 어, 레키로는 잘안 팔릴 수 있죠. 예, 진단키트는 좀더 팔리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인플렉트라의 미국 MS 성장 지속과 유럽 엔데믹 전환에 따른 렘시마 SC와 유플라이바 매출 확대, 그리고, 어, 아바스틴 스텔라라,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 등 후속 제품과 더불어서 신약 파이, 항암제까지 파이프라인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의견은 이제 바이로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아, 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미국 홈테스트용 진단키트 수요 증가로 진단키트 매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 지속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유럽 엔데믹 전환에 따른 입찰 시장 활성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우호적인 미국 처방 환경 변화로 인플렉트라 MS 상승 지속될 으로 예상되면서 22년 매출액 2조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300억 기록할 걸로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뭐, 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상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2년 하반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출시 예상 그리고 매년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에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레퀴로나 출시로 입증된 신약 개발 역량으로 신약 파이프랑까지 확보할 걸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을 추정한 걸 보니까 예. 아, 어떤 항목으로 추정을 했는지 보니까 음, 좀 두드러진 부분은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예, 유플라이마가 매출이 줄었네요. 예. 1,600억 매출에서 900억대 매출로 줄어드는 게좀 특징점이고 그리고 어, 레키로나. 예, 레키로나가 1,400억 매출이었는데 뭐 30억 정도 매출로 급감하는 게 포인트네요. 레키로는 나 사실 매출이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플라이마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측정을 했을까요? 뭐그 이유는 알수 없는데요. 어쨌든 고성장은 하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 전망은 14%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어, 그래도 이제, 음,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쪽이 의료기기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어, 미용 쪽 있죠. 어, 전 세계가 지금 뭐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 이제 제한들이 풀리면서, 뭐 리오픈 관련주들도 추세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여지지만, 의료기기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미용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예, 어, 실적 기반에서 어, 상승해주고 또 수급도 좋은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톡신 관련해서도 대웅제약 예, 이 톡신 데이터가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죠. 예,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향으로 안정적인 수출이다. 선진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사실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못쓰는 나라에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룸 같은 그런 어떤 레이저, 미용,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선진국,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 이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액이 5730만 달러로 이제 전년비 28.5% 증가. 그래서, 어, 전월 월간 최고 실적 달성 후, 이제,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도 견주한 상, 성장세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이다. 핵심 수출 국가인 미국 향 수출액은, 음, 1200만 달러, 100%나 증가했네요. 예,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중요하죠, 작년보다. 그래서 뭐 전월비는 줄어들었지만 이제 비수기니까 그건 당연하고 전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 쪽이 100% 늘어났다는 거, 프랑스 132% 늘어났다는 거. 이제 이제 점점 이런 미용에 대한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초입부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향 수출액은 역성장했네요. 예, 중국 향은 역성장했고 미국 유럽 쪽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예. 한편 클래시스는 1월 국내에서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를 론칭하면서 200대 판매했고 해외에서는 기존 슈링크 제품 중심으로 브라질, 러시아, 일본 등 시장 우선 확대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 알수 있어요. 루트로닉도 보시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 기조에 최근에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올려놓는 흐름들. 차트도 이제 정배열로 돌려 있고 역시나 이제 다른 섹터군하고 이제 지수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으로 에, 결국은 음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쪽으로 또 보시면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쪽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궤적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이제 파마 리서치로 사명 변경한 거죠. 요 정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안 꺾이고 중장기 평선이 우상향 궤적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 오늘 6% 튀면서 예, 추세적인 어떤 그 강화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죠. 역시나 이제 수급적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은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클래시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좀 팔긴 하네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꾸준한 어떤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위로 솟구치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진국 향어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는 어 바이오 섹터 이제 기업들은. 주가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정리, 이슈 마감까지 해봤는데요. 어, 참, 시장, 사로는 팔입니다. 예, 뭐가 좀 있으면 그냥 급락하고, 예, 갑자기. 야, 오늘 시장 갑자기 장중에 급락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다가 확 밑으로 꺾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옛날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한 번씩 쏠때 사실 지금이야 쏴도 이제 시장 반응이 없지만 막 초창기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형태였거든요 좋다가 갑자기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왔는데 갑자기 막 급락돼 있어 1% 플러스 지수가 갑자기 2, 3% 마이너스로 돼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오늘 뜨끔한 게 그런 형태였죠 예 근데 이제 뭐 회복됐으니까 예 회복되고 지금 큰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뇌관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뭐 크게 리스크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찌됐든 오늘 시장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래도 최악의 어떤 구간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흐름이니까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뭐 지금부터 바뀌는 시장의 흐름 예,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전략을 잘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BBIG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BBIG 시대는 끝났고, 상당한 조정기로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잘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에 편승하고, 변화에 따라가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선 승자로 남지, 내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